도시를 벗어나 지방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저도. 예. 네, 전화로 주무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폰테라고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어디 가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왜냐면은 전화로 찾아가겠습니다 하면은 한국분이 찾아온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목표인데요. 사무실 위치가 정말 좋네요. 저쪽에서 올 때 또 보이고 이쪽에서 올 때 또 보이고. 인도단체 많이 만들 수 있는 여행사라고 듣고 왔어요. 인도 패키지를 찾는 사람 되게 드물거든요. 예전보다 인프라도 많이 좋아졌어요, 인도는. 그래서 아마도 팀 보내시면은요, 갔다 와서 손님들이 너무 잘 다녀왔다 이런 소리 나옵니다. 식사가 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5성급으로 준비를 해요. 4성급으로 준비해도 좋은 4성급으로 우리가 준비해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인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네. 모든 게 한국보다 좀 열악하다. 인도는 사실은 너무 좋아지면은요, 매력이 없어져요. 지금 우리 프로파일 보면 여기 안에 가이드들이 다 사진, 가이드 예, 이름 다 들어가 있는데요. 다 소속하는 가이드들이에요. 이 가이드들 우리 회사만 일합니다. 이제 연락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힘든지? 아, 형님. 야, 진짜 오늘. 너 오늘 너무 피곤해. 너 여기서 자. 내가 거기서 잘게. 아니. 저는 돈생이잖아. 알았어, 그럼 내가 저는... 여기서 잘게 그러면. 네, 그냥 여기에서 하고. 아둘 찾아 이제. 형님. 알았어. 아 근데 아 형님 좀 분위기 좀 보여주셔. 일단 분위기 안 보여 오늘 찾아. 드디어 밥 먹으러 외출하려나 본데요. 나가다 말고 갑자기 멈춰선 이유. 뭔가 했더니 세상에 다 음식점 전단지네요. 집돌이도 이런 집돌이가 없습니다. 해산물은 내가 안 좋아하니까 안 되고 폭짜면 하나. 네, 폭짜면 짜요. 폭짜면 폭 볶음밥하고 짜장면 반판. 고맙습니다. 네, 가세요. 아니 중국집에 시킬 거면 왜 그렇게 열심히 골랐대요? 아이고. 앉자마자 TV 리모컨 찾아 두리번 두리번. 이쯤 되면 한국 남자인지 인도 남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얼마나 좋아요, 한국은. 아니, 바로 시켰는데 응급차보다 이거 짜장면이 더 빨리 와요. 얼마나 좋아. 주말에 약속 하나 없는 건지 밥 먹기 무섭게 다시 침대 위 붙박이가 된 투물. 저는 한국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가 제 친구입니다. 예, 가끔 친구들이랑 뭐 접하고 아니바라고 그렇기는 그렇지만 배우는 것도 많아요. 이런 드라마 보면 내용도 그렇고 이 한국 문화도 배우고 있고 말도 배우고 있고 배우는 거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재미있으면서 이제 제가 보는 겁니다. 예. 제일 처음 봤던 한국 드라마 기억나요? 천국의 계단입니다. 어땠어요? 그 드라마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우는데. 어머니가 울었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갔을 때도 그렇게 많이 운 적 없어요. 마지막이. 그날 오후 아툴이 형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잠이 어떻게? 해야지 할 일도 없고 심심하기도 하고 네시야 벌써 장소를 보고 가세요. 잘 다녔어. 아니 와 칼솜씨가 범상치 않죠? 어머니께서 전수받은 인도 가정식입니다. 옛날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이제 투물 형은 이런 거 빨리 배우고 안 배우면 이제 빨리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와이프가 있으면 이제 다 해주는데. 아니 이렇게 동생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아쉬울 게 있겠어요. 엄마표 레시피에 채소 볶음과 콩 카레 완성. 아 정말 군침도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예. 어?
아, 이렇게 음식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아니, 좋은 거는 좋지만 근데 이제 형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줄 수 있어요? 형이 느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형님 빨리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맨날 나보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소개해 줬어? 형 성격이 한국 여자 안 돼요. 인도 여자랑 해야 돼. 아니, 뭐 내 성격이 나빠? 그러니까 안 아픈 거 안 거? 인도 음식 먹고 싶잖아. 남편 일만 하면서 오고 와이프는 하루 종일 기다리고 지방인만 그건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의 좋은 점은 서로 같이 일하고 지방일이든지 아니면은 직장일이든지 아이를 키우는 일이든지 다 같이 해야 된다 생각해서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선 외모 관리에 열심인 투물. 전 결혼하신 줄 알았거든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 근데 멋있게 하고 다니시니까 저 이제 실장님이 여자로서 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갑자기 나가게 됐고 일 때문에 데이트 하는데 갑자기 가버리고 그럼 싫어요? 전화는 일적으로 하니까 그거는 네.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서운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누구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죠. 그거는 부처님 하나님한테 그냥 맡겼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투물 씨 좀 도와주실 거죠? 어? 시골에서 전화 왔네? 누구지? 아리 까할바! 해봐라, 말할 까봐라. 그 아버님 할 갔다 오? 틱딱 바로! 아이, 많이 도배는 내 꿈은 걸어. 비하고 아까라고 보통 다 합이야. 비하. 말리가 이거 가지안 바로 말리가 바로 그 비하고 아까라고. 또 코리안 비하 그런 데 티바 건 디컷 니게노. 아, 아마라 가 디컷도 봐. 이따라 라켓에 올름 가 라켓에 봐. 코. 아마라 가 디컷도 봐. 잘라 티바 그럼 타이 커튼 티바 건 비하 가라고 코리아메. 주말이 되자 모처럼 서울을 벗어난 투물과 아툴 형제. 강원도 양양의 캠핑장을 찾았는데요. 이번엔 가까운 여행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일 걱정 다 잊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로 했습니다. 캠핑은 동생 아툴의 취미라는데요. 덕분에 침대 밖으로 벗어난 투물.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는 바로 오믈렛을 얹은 달걀 카레입니다. 손님들도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거 뜨거워요. 네. 아툴메산 요리 처음 먹어봅니다. 그렇죠. 예. 네. 인도산으로 좀 짠 거 먹지만 예상 외의 요리 솜씨에 다들 깜짝 놀랐다네요. 제가 왜 밥을 안 하냐면은 혼자서 하기 싫어요. 그 누가 먹어주고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요리하는 보람이 되잖아요. 인기 많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해주면. 제 말이 근데 왜 다들 도망가? 그러니까 유부남 한 명 또 왔어. 뒤늦게 합류한 일행은 동업자 어비아스의 가족입니다. 오빠 아직도 여자친구 안 생겼어? 아니 몇 년째야 이게? 아니 그럼 소개해줘. 아니 내가 소개를 시켜줘도 오빠가 잘할 수 있어? 갑시다. 나는 아직까지 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떤 거요? 나 얼마나 사랑해? 나 얼마나 좋아해? 하늘부터 땅까지.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지. 그리고 어떨 때는 약간 이만큼 빼고 다. 이래. 내 친구를 소개시켜 주잖아. 그러면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예행 연습을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두물입니다. 저는 란이에요. 아이, 부끄러워. 잘 지내셨어요? 에? 처음 뵀는데. 에? 반갑다고 얘기해야지. 사실은 저는 파스타는 안 좋아해가지고. 한참 무용하네. 한참. 형 안 되겠어, 진짜. 아 진짜 내가 창피해. 보자 맞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아이 가르쳐줘야지.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이제 퇴근하기 전 30분 전에 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30분 후에까지 트레이닝 좀 하고
엄청 부족해. 그러니까. 감사한 우리 형님한테 좀 도와줍시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가 이렇게 연애는 중요하지만 사업이 잘 돼야 연애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사업이 안 되면 모든 거 안 된다 생각이 들어.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두 분 여행 사업도 그리고 투물 씨의 연애 사업도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